이런 스타일의 조명을 사용할 때는 이런 스탠드를 쓰세요. 아예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조명이라는 제품 자체를 처음 써보신 분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독스 조명 제품을 하나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저번에 리뷰를 했던 조명 제품이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조명을 세우기 위해서는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삼각대라고도 불리죠. 그런 경우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거 보시면 일반적인 삼각대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카메라 올리는 그런 삼각대에다가 올릴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집에 있는 삼각대에다 올리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삼각대의 경우는 위에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명 제품을 여기다가 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명 제품을 리뷰를 해야겠다 싶은데 이거를 얹을 스탠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다가 바로 이 스탠드를 샀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다란 모양만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명 제품을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아마 조명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조명이라는 제품 자체를 처음 써보신 분들에게는 엄청 생소하거든요. 이것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몰랐는데 이게 4분의 1? 네, 4분의 1 크기의 무슨 조명 스탠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조명을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안 움직이게 해줘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붙어있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튼튼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실한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니까 되게 튼튼해가지고 이 정도 무게의 조명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길이도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조명을 사용할 때는 이런 스탠드를 쓰세요. 아예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사도 되나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라도 이렇게 검색했을 때 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게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제가 이 조명을 가지고 밤에도 여유롭게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명과 스탠드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제가 최근에 올리는 리뷰들 아니면 영상들을 보시면 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거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명 스탠드를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